Times. 네, 오랜만에 에피폰 커스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네. 뭐 집 나갔던 사람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뭐 반가운 디자인이라 네. 야, 우리 분명히 이거 한 것 같은데 찾아보자 네. 이랬더니 2017년도에 레스폴 커스텀 프로코어가 나왔습니다. 프로코어. 근데 기존에는 커스텀 프로코어하고 지금 게 커스텀 코어란 말이죠. 예. 거기 차이가 뭐냐면 기존의 커스텀 프로코어 같은 경우에는 푸시풀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픽업이 스플릿돼서 톤을 좀 다양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한줄평에도 성대모사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드렸었는데 이번에 커스텀 프로코어에서 커스텀 코어로 오면서 프로가 빠지면서 스플릿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는군요. 네. 근데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판이 기존의 프로에서 로즈우드 지판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네, 프로가 빠지면서 에보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플릿이 빠졌으니까 스펙 다운인가? 에보니가 올라간 스펙 업인가? 결국에는 뭐 사실 하나 빼고 하나 더한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레스폴 커스텀 코어는 현재 102만 6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레스폴을 할 거예요. 올 초에 저희가 하고 안 했더라고요. 올 초에 저희가 빌리 존 암스트롱, 조한 제트 이런 네. 모델들 했었는데 네, 오늘은 다음 시간에도 역시 시그니처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리 캔트렐, 앨리슨 체인스의 기타리스트죠. 제이 캔트렐의 와이노 레스폴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좋아요. 연속으로 네. 에피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첫 시간은 레스폴 커스텀 코어입니다. 102만 6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은 101cm, 무게는 4.05kg, 두께는 47+51mm 47+51이 아니죠. 47에 조감으로 보면은 아치탑이 살짝 있어서 예. 51. 네, 12프렛 뒷둘레는 그쪽에서부터 이제 좀 부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나온 게 있습니다만 81 정도 나오고요. 근데 앞쪽은 그렇게까지 넥감이 두껍진 않은 예. 게 살짝 그 슬림 테이퍼 D형 넥이어서 네, 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 코어 가운데가 그래서 빤빤한 느낌이에요. 탑은 코어가 들어가 있고 저 코어 탑이 이 기타의 어떤 정체성이자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D쉐입 넥입니다. 글로벌 오토매틱 18:1 기어비에 골드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43mm 너비 너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에보니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네, 픽업은 4개 프로버커 2, 브릿지에 프로버커 3 장착이 되어 있고요. 푸시풀 없이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에 스탑바 테일피스가 네, 올라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에피폰 레스폴. 이게 코어가 조금 뭐랄까 좀 기름 좀 기름지지 않은 사운드였는데 그러네요. 좀 기름지진 않네요. 힘 있는 사운드죠. 우렁차. 엄청 좋은 기타. 아주 양이 넉넉합니다. 이야, 풍부하네요. 네. 마샬이고요. 마샬에서 이 정도 두께감을 보여주네요. 대단합니다.
자, 저희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라이고요. 아이고 좋다.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죠. 마샬 게인. 네. 마샬 게인이 정확하게 네. 8. 어이 좋다. 네. 아이고 좋다. 두툼하면서도 개인 양이 아주 충분히 먹는 레스폴 특유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코러스를 한번 넣고 공간계를 넣어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 레스포 아저 우리 에피폰이 먹먹하다는 건 예전작에 없어졌거든요. 네. 지금 오랜만에 치니까 진짜 없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이가 부족하고 먹먹한 뭐, 소리가 나고 이런 거는 좀 옛날 얘기인 옛날 것 같고요. 얘기. 네. 근데 역시나 두툼한 그 두께감은 잘 살아 있고요. 네. 그 와중에 하이도 죽지 않고 잘 빠져 나오니까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넉넉한 느낌이 듭니다. 네. 반주 맞춰서 한번 들어볼게요. 멋있습니다. 확확
화끈하네요. 이게 예전에 푸시풀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한줄평을 성대모사의 달인 이렇게 줬더라고요. 네. 성대모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성대모사를 졸업하고 다시 자기 목소리로 돌아온 느낌이네요. 네. 에스폴 본연의 사운드. 네. 어우 진짜 이렇게 두꺼웠나? 좋습니다. 이것도 자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피폰은 뭐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랑 좀 사운드의 기조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등장했을 때 아 맞다 에피폰 이랬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기어 중에 하나죠.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넉넉한 교복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넉넉한 교복이요? 네. 애들이 자꾸 크니까 처음에 교복을 좀 큰 걸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좀 나중에 기타가 늘을 때도 네. 충분하게 견딜 것 같아요. 아, 한 몇십 년 동안. 그렇군요. 넉넉하게 네. 나의 실력을 네. 버텨줄 네. 교복 같은 기타. 교복. 네. 알겠습니다. 넉넉한 교복.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프로코어에서 이제 톤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네. 성대모사의 달인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에 좀 자기 본 목소리에 집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톤 이렇게 타고난 드리도록 톤. 하겠습니다. 성대모사 안 하시는 분? 네, 성대모사 안 하시는 자기 톤이 좋은 사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 선생님 26점이요.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 평균은 73.5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네요. 요새 최근에 에피폰이 뭐 70점이 안 되는 애들도 꽤 많았어요. 네. 60점대 후반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원래 늘 말씀드리지만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가 대역의 기타가 네. 점수 잘 나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운드 애매하고 가성비 애매하고 딱 이러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성비 점수가 툭 튀어 올라오고 그 위로 가면 이제 사운드 점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둘 다 애매하게 혼재되어 있는 게 딱 이 가격이에요. 예, 예. 그래서 70점 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오늘 오랜만에 시원하게 넘었네요. 73.5. 자 다음 시간에 117만원짜리 제리 캔트렐의 와이너 레스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뭐 정말 맛깔나는 네, 와인 색깔. 네. 와이너라는 뜻이 이제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네, 그렇죠. 와인 고주망태 이런 느낌이죠. 다음 시간에 고주망태 제리 캔트렐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